법륜스님은 198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작은 절에서 서원 큰 스님을 만났습니다. 법륜이 방문했을 때그 절에는 주지 스님은 없고 노스님 한 분만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서원 큰 스님이었습니다. 노스님은 당신 또한 객승이라며 하루라도 먼저 온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수 비빔밥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을 때큰 스님은 침대가 불편하다며 바닥에 자리를 펴고 누우셨습니다. 침대는 자연 젊은 법륜의 차지가 되었지요. 법륜은 큰 스님을 참으로 편안하게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담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고백한 까닭은 여기에 있었지요. 법륜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청소년 불교 운동을 펼쳤습니다. 불교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무엇인지 잘 안다고 생각했고,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늘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지요. 1980년에 12.7 법란이 일어났는데, 법륜은 불교계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12.7 법란은 전두환 독재 정권이 한국 불교계를 대대적으로 탄압한 사건입니다. 수천 명의 승려들이 강제 연행되었고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범죄의 온상으로 매도된 불교계는 이 여파로 수많은 신도를 잃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후 법륜은 서암 큰 스님을 만난 셈이지요. 편안한 노스님 앞에서 법륜은 그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불교에 대한 비판의식을 쏟아냈습니다. 2시간 넘게 비판한 후 그는 노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한국 불교를 정화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요. 묵묵히 듣고 있던 노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어떤 한 사람이 논두렁 아래 조용히 앉아 그 마음을 스스로 청정히 하면 그 사람이 중이요, 그곳이 절이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불교라네. 이 말을 듣고 법륜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법륜은 현행 불교를 개혁하는 새로운 불교 운동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노스님의 말을 듣고 법륜은 불법을 말하면서도 눈은 항상 밖으로 향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불교는 외부에 있는 그 무엇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청정히 한 사람이 수행자요. 그 수행자가 있는 곳이 절이며, 그런 것을 불교라고 말하는 노스님의 말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을까요? 불교를 개혁한다고 하면서도 법륜은 불교 아닌 것을 불교라고 착각하고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허공에 핀 헛꽃을 꺾고 꿈속의 도둑을 잡으려고 한 셈이지요. 이를 계기로 법륜은 삶의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무언가를 비판하고 무언가와 싸우는 데 힘을 쏟기보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먼저 실천하는 데로 초점을 맞춘 것이지요. 아울러 그 속에서 현행 불교의 문제를 타파할 대안을 모색하려고 했습니다. 서원 큰 스님은 당시 봉암사 조실이었습니다. 법륜은 분향사에서 열린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큰 스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몇년후 법륜은 서울 비원 앞에 작은 법당을 열었습니다. 큰 스님께 3일간 개원기념법회를 해주십사 말씀드렸고, 큰 스님은 흔쾌하게 응낙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작은 인연을 잊지 않은 것이지요. 모시러 가겠다는 법륜의 말을 극구 사양하고 혼자서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온큰 스님은 3일간 아침 저녁으로 법회를 열었습니다. 훗날 법륜은 서암 큰 스님의 시봉 스님으로부터 단단히 야단을 들었답니다. 봉암사로 돌아간 큰 스님은 한 달간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 다음 법회가 열릴 때는 시봉 스님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다른 이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큰 스님의 마음 씀씀이가 느껴지나요? 서암 큰 스님이 주석한 봉암사는 버스터미널에서 20리가 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늘그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어쩌다 선방 투자들이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들어오다가도 큰 스님이 앞에 계시면 어쩔 수 없이 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대중이나 신도가 음료수를 마시면 맑은 물을 놔두고 왜 썩은 물을 던지고 사 마시느냐 꾸짖었고, 공부하는 사람은 차 다려 마시는 일도 엉뚱한 짓이라는 질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서암 큰 스님은 생활 속에서 펼치는 깨달음을 중시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공부에 전념한다면 저절로 수행이 이루어진다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자원포교원을 개설할 당시 법륜은 자리도 좁고 돈도 없어 불상을 놓지 못하고 관세음보살 액자 하나를 갖추고 시작했습니다. 송구한 마음에 큰스님께 아직 불상을 모시지 못했다고 하자 큰스님은 생불이 앉을 자리도 없는데 불상이 앉을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며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후 홍제동으로 포교원을 옮기며 불상을 모신다고 하자 큰스님은 불상 제작자를 직접 찾아가 쌈짓돈을 내밀며 불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돈이 없는 젊은 승려들에게 보시를 베풀라 말한 셈이죠. 불상은 허리가 좀 길어야 기상이 있어 보인다며 자상하게 일러주기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죠. 1989년 하안과 기간의 법륜은 봉암사에서 부목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다른 대중들 모두게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큰 스님께 부탁까지 했습니다. 큰 스님은 기꺼이 법륜의 말을 들어주었지요. 법륜은 부목 일을 죽지 살기로 했습니다. 하던 일을 내려놓고 근본을 돌아보는 생활을 하려고 들어간 곳에서 그는 또 일하는 것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하루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패는데 큰 스님이 가까이 다가와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최법사, 자네 없어도 이제까지 봉암 사는 잘 있었네. 본분을 놓치고 일에만 집착하는 법률을 은근히 깨우친 셈이지요. 법륜은 봉암사를 찾아온 거지를 설득해 함께 부목 생활을 했습니다. 한데 법륜이 부목일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 예불까지 참석하자 거지는 중도 아니면서 왜 중처럼 지내느냐고 놀리고는 했지요. 어느 날 무리한 법륜은 몸살에 걸려 몸져눕게 되었습니다. 약을 구하러 약방에 간 사이 큰 스님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꿀을 놓고 가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거지는 다음 날로 절을 떠나버렸습니다. 법륜이 부목이 아니라는 걸 알아챈 것이지요. 부목 생활을 끝낸 후 거지와 생활하기로 약속한 터였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바람에 그 약속 또한 자연스러져 버렸습니다. 문경에 정토수련원을 개원했을 때도 서암 큰스님은 어김없이 찾아와 개원법회를 열었습니다. 아직 길도 닦이지 않고 슬레이트 지붕에 작은 요사 하나만 지어진 상태였습니다. 큰스님은 감나무 그늘 밑에 놓인 돌 위에 앉아 땅바닥에 앉은 대중들과 신도들을 향해 법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큰 건물이 쫙 들어설 거라며 불사를 벌이는 젊은이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서암 큰스님은 출가재가를 막론하고 누구나 수행정진하는 대승불교의 정신이 잘 살아나길 바랐습니다. 도계종 종정으로 있던 시절 많은 스님들이 힘으로 개혁하려 들자 큰 스님은 세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외쳤습니다. 세속법이 아니라 불법에 따라 순리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련 없이 종정직을 사퇴하고는 바람 하나 짊어지고 여기저기를 떠돌았습니다. 이후 봉화에 작은 토구를 짓고 정착해서는 손수 낀 일을 챙겼습니다. 제자들이 시봉하겠다고 해도 큰스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려고 중대였지 남의 종 노릇하려고 중대였느냐고 오똥치며 발항을 문 밖으로 내던졌답니다. 한 번은 법륜이 그곳을 지나다가 들렀더니 방이 아주 냉골이었습니다. 한겨울 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때였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지만 혼자서 생활하다 보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큰 스님은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 상관없다며 끝내 시봉 스님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서암 큰 스님은 법문을 할때 번뜩이는 유머 감각으로 대중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즐거움 속에서 깨우침을 주는 법문에 대중들은 늘 감탄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거지들이 탁발에 나선 큰 스님들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상황을 보니 자기들보다 더 많은 걸 얻거든요. 하루 내내 함께 다니다가 저녁 무렵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큰 스님이 갑자기 뒤돌아서며 거지들을 향해 요령을 흔들며 염불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거지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아챈 거지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큰 스님 발항에 그날 얻은 것을 넣어주며 거지들은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스스로 경험한 셈이지요. 스스로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큰 스님의 법문이 그대로 통한 것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